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 바짝 추워져 아침 저녁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올해 연탄 우원은 지난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난방 취약계층에게는 더 춥고 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대전의 한 주택가. 이곳에 살고 있는 80대 어르신은 올해 겨울이 부쩍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름과 가스값이 나날이 오르다 보니 영하권 추위에도 의지할 건 연탄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렇게 들여주고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워요. 난 너무 고맙게 살아요. 집안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연탄은 최소 8장 남짓. 해가 갈수록 연탄 후원이 눈에 띄게 줄며 이마저도 아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200장 가져야 돼. 내년 3월달까지 떼려면. 그러니까 연탄이 많이 들어가죠. 대전의 연탄은행 창고. 겨울은 이제 시작인데 경기 침체로 기부가 줄면서 비축된 연탄이 얼마 없습니다. 과거 이곳 창고에 이맘때쯤엔 연탄 2,400장 정도가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800장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요. 과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연탄 사용량이 크게 줄면서 전국에 남아있는 연탄 공장은 대전 한 곳, 충남 한 곳을 포함해 17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전에서 부족한 연탄을 제천, 문경 등 타 지역에서 때우느라 운반비가 붙어 연탄 값이 더 비싸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는 후원을 안 해주면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전에 여전히 연탄을 떼는 가구는 천여 세대. 전국적으로 7만 4천 가구가 넘는 걸로 집계됐는데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날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한 나눔의 불씨가 절실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